너무 이쁜 루비 레크레이션입니다. 정말 이쁘죠? 진주 목걸이. 정말 날씨에 너무 확실한 반응을 보여주는 진주 목걸이입니다. 원래 초록초록하는 빛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추운가 봐요. 이렇게 물을 들여주고 있는 이쁜 열매 같은 진주 목걸이입니다. 밖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올해는 못 찍을 것 같아요. 오늘은 원 없이 찍어주는 날입니다. 너무 이쁜 이 아이네 프리즘입니다. 와, 이뻐요. 이렇게 얼굴 수영을 원래 조금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관심을 제가 가져주지 않아서. 근데 두 다음에 목대가 너무 얇아서 너무 흐느적거려서요. 나중에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한번 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가을에. 그리고 이 아이는 그린 애플이라고요. 새로 나온 품종인지 제가 잘 보지 못한 아이인데 너무 이뻐요.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두 아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약간 나이드가 있고요. 이 아이는 혼자서 이렇게 초록초록한 눈이 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이쁜 아이, 이쁜 아이 하면 로라를 빼놓을 수가 없죠. 공주공주하는 로라. 너무 이쁩니다. 자구도 여기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아마 분리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심어줘서 뿌리를 내렸는데. 나이가 참 많은 아이입니다. 데려올 때부터도 이 얼굴형보다는 못났지만 2년 전인가? 2년 반 전? 네, 그때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얘는 말썽 부리지 않고 정말 이쁘게 잘 크는 로라입니다. 로라도 한번 이꼬지로 편하게 키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쁜 아이만 골라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이쁜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가 지금 너무 이쁘죠? 지금 얘는 얼굴에 물을 들여주지 않아도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이꼬지 해가지고 제가 저쪽하는 반대 안방 있는 나 동남쪽에 있는 거기에서 달걀 껍질 위에서 키운 아이거든요. 껍질 하나에 요 하나만 심어줘서 이꼬지판 위에다가 얹어놨었어요. 근데 정말 잘 크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얼굴을 키운 다음에 심어준 아이고요. 이 아이는 여기 있는 쬐끄만 아이는 원래 이 화분에서 이꼬지가 돼가지고 이꼬지로 그냥 바로 심어준 아이예요. 근데 얼굴 크기를 원래 이 아이가 더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걸립니다. 요 애들 두 개, 두개 자고 이쪽에도 두개 자는데 이렇게 얼굴이 비교되게끔 작아요. 근데 색깔은 약간 물들었죠. 이 아이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2년 넘어요, 이 아이들. 근데 이 밭에서 큰 아이들 물 먹을 때만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꼬지는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꼬지를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면 밭에서 따로 키워서 합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이 아이만 다시 물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 조금씩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레드메인입니다. 너무 이뻐요. 얘도 물드니까 이쁘네요. 얘는 무슨 맛으로 키우는지 제가 몰랐거든요. 얼굴이 두 개만 있었는데 너무 자구를 안 달아줘서 세 개짜리 얼굴을 이렇게 합식해줬어요. 근데 얼굴이 아까워 했더니 아니 떨어질 만한 입이 떨어진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쁘지. 아이고 아까워. 얼굴에 큰 잎이 하나 떨어졌어요. 자꾸 돌리니까. 비 오는 날은 이렇게 돌리면 얘네들 쉽게 잘 떨어지거든요. 아이고,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아까워하다니. 너무 아까워요. 여기 레드메인 이제 그만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꼬지 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파랑새. 파랑새도 이뻐요. 얘 파랑새도 얼굴을 참잘 다져주거든요. 저 앞에는 커팅한 아이 세 개의 얼굴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굴 큰 애들만 지금 두개 보이고요. 얘는 제가 커팅을 해서 키우는 아이인데 이거 뭐죠? 하엽 정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목대가 상했더라고요. 근데 얘가 자가치료가 되면서 요두 가닥이 나오는 줄기는 건강해요. 거기에서 바로 뿌리가 내려가지고 자라고 있고요. 요 중간에 이렇게 지금 Y자거든요? 이 중간 목대는 상해서 제 역할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 이 아이들은 분갈이를 가을쯤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손대기가 좀 그렇고 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못 써줬으면. 혼자서 치료하고 혼자서 자라는 아이.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틸하트가 있고요. 스틸하트는 데려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가 아리엘. 얘가 아리엘이에요. 아리엘인데 얼굴이 너무 커져가지고 저 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 위로 올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비 오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날씨가 온도가 좀 낮아지니까 물도 들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서로 멀로가 이거보다 더큰 아이가 있었는데 친구한테 주고 서명 외아이가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잠시만요. 다시 여기는 백야입니다. 아, 이쁘죠? 백야도 나이 드니까 너무 이뻐요. 백야, 모테랑, 부스랄키. 여기는 그린이 니그마예요. 이름 좀 생소하죠? 저도 생소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스티 로즈. 이쁘지 않은 것들 세개 자국이 있어요. 하나는 숨어져 있네요. 그리고 얘가 실루엣. 저의 자랑. 춘맹. 이쁘죠? 한몸 군생입니다. 적심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센세이션. 지금 홍룡이 약간 물이 차요. 지금 이쁘지 않은 상태네요. 요비 오기 전만 해도 정말 이뻤거든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비가 와도 이렇게 이쁘네요. 다육이는 오래 키우면 비가 와도 이렇게 이뻐요. 얘가 성룡. 아, 오토바이 소리. 얘가 라즈아가 얼굴이 얘는 어디까지 클 건지 모르겠어요. 화분은 얼마나 하냐면 요거 드려드릴게요. 요만하거든요. 근데 얼굴이 이거에 넘쳤어요. 지금 요만해요. 지금 얼굴이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습니다. 아, 얘가 핑크 샴페인. 이쁜 핑크 샴페인입니다. 아, 너무 이뻐요. 얘가 아마빌레. 아마빌레가 나이가 들면 중간이 약간 구부러진다 그래야 될까요? 휘어진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습니다. 얘는 겨울에 이쁜 동미. 이쁘죠? 얘는 홍미. 그 옆에 있는 있는 애가 홍린. 얘는 문스톤이 제일 이렇게 키워서 볼까요? 문스톤이 제일 뭐죠? 얼굴이 동글동글 잘 동글동글해지는 것 같아요. 다져진다 그러죠? 얘는 8,000대 철아 정말 볼품 없었는데 크면 클수록 잘 엮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는 애플 미인인데요. 얘는 장마 때 너무 힘들어하네요. 작년에도 무너져서 지금 각각의 몸으로 심어줬는데 또다시 물이 차서 아침에 제가 화엽을 많이 떼줬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네요. 그리고 잘 견뎌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민. 아,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오팔리나. 이 아이는 한여름에 이쁜 정말 아메치스. 얘도 오팔리나요. 이 오팔리나가 너무 이뻐서 이코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이코지 오팔리나. 아, 어지럽죠? 이 아이는 성미인이고요. 얘가 오비포름인가 그런데 오비포름이랑 성미인이랑 같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쪽에 얼굴이 정말 컸었는데 얼굴을 지금 다 떨구고 있어요. 얘를 들여놓자니 더 부담되고 어찌해야 될 거를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월미. 아, 이 아이 정말 이쁜데 자구를 달아두든지 이코지가 잘 되면 하겠는데 이 아이는 이상해. 이코지가 제가 성공을 못했어요. 아니면 많이 해줬을 텐데. 이 아이는 복숭아미. 아, 너무 이쁜 복숭아미인 이코지 복숭아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루비 브러쉬. 도테랑하고 똑같다는 말을 또 있고요. 하여튼 얼굴 생김새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아이가 더 물이 잘 들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도테랑보다. 아, 이 아이는 샬롯.
얼굴이 정말 얼큰이다 못해서 진짜 함지방만 하는 겁니다. 함지방? 접시 많아요 정말. 진짜 커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미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눔 받은 거랑 하나는 학교에서 아이가 심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식해줬고요. 이 아이는 아키. 이 아이는 레피지아 잽이고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 아이 이름이 핫도그인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비가 와서 여기